15.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자, 가로 1번. 인테그랄 가로 3x 빼기 1의 5제곱 dx. 5제곱 dx.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건 좀 문제 푸는 스킬이지? 문제 푸는 스킬.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푸는 건데, 3x 빼기, 요거 이제 거듭제곱 하는 거. 요거 미분 때리면 3이라고. 그지, 3. 그러니까 어떻게 푸냐면은 인테그랄 3x 빼기 1의 5제곱에 dx. 그러면은 이거 썼잖아, 이거. 5가 앞으로 내려와 가지고 5 플러스 1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1 되는 거. 그래서 그다음 여기는 지수는 5 플러스 1 되는. 그러니까 여기 6분의 1이 되는 거고 6제곱이 된다고. 6제곱 되고 그다음에 요얘 미분한 게 3이잖아, 3. 여기다 3분의 1을 써 주는 거야. 3분의 1. 그래서 뭐가 되냐?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18분의 1? 아, 18분의 1? 3x 마이너스 1의 6제곱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있다. 이렇게 푸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요 3분의 1로 간다는 거. 요게 3이 3분의 1로 간다는 거. 요거 조심하고. 가로 2번. 인테그랄 루트 2x 플러스 3 dx. 자, 이거는 뭐랑 같냐? 인테그랄 2x 플러스 3의 2분의 1제곱 dx랑 같다고. dx.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뭐야, 얘. 얘를 미분하면은 2가 나오지. 그치? 그 거듭제곱 하는 거. 거듭제곱 하는 거를 미분하면은 2가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 2분의 1이 앞으로 가는 거야, 2분의. 그 역수가 나오는 거야, 역수. 역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1분의 1이 계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에 2분의 1 플러스 1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이거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여도 자꾸 하면은 이제 이게 숙달된다.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3이니까 분모가 2분의 3. 3분의 2가 되네, 3분의 2. 그럼 2분의 1을 곱해. 그 2분의 1에다 3분의 2 곱하면 3분의 1이지, 3분의 1. 그래서 답이 3분의 1, 2x 플러스 3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 2분의 3제곱은, 2분의 3제곱은 이렇게 쓰자. 어떻게 쓰냐면, 3분의 1, 루트, 분모가 2니까, ex 플러스 3의 3제곱. 이렇게 쓰면 더, 뭐, 보기가 깔끔한가? 아무튼,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거 답이 되는 거다. 다음 가로 3번. 가로 3번. 인테그랄 사인 가로 6분의 파이 빼기 2x dx. 아, 이거 또 거시기 하네.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앞으로 빼고 역수가 나오는, 역수. 역수. 자, 그래서 얘 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요거. 사인을 적분해. 사인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가로 6분의 파이 빼기 2x가 된다. 요거지, 요거. 요거.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 플러스가 되지. 그 2분의, 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로 쓸까? 뭐로 쓰는 게 낫나? 2분의 1로, 아, 참, 적분산수 빼먹었다. 아, 적분산수 플러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2분의 1을 앞으로 빼자. 2분의. 그럼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6 가로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요게 답이다. 자, 가로 4번. 아, 참, 요거는 지금 가로채겠다. 이거 곱하기야, 곱하기. 그래서 마이너스랑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 가로 4번. 가로 4번 보면은, 가로 4번은 두 개를 해야겠네. 두 개. 인테그랄 코사인 3x dx 더하기 인테그랄 사인 2x dx. 이거 두개 해야겠네, 두 개. 그럼 먼저 코사인 3x부터. 코사인 3x. 그러면은 얘부터, 얘. 그얘 미분하면 얼마? 3이지, 3. 3. 그러니까 역수가 들어가. 3분의 1. 3분의 1이 나오고 코사인 미분하면은 사인. 그래서 사인
3x 더하기. 그다음 얘도 이제 요거 2x를 미분하지. 2x 미분하면은 2가 나오지. 그러니까 역수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된다. 그다음에 플러스 적분상수 c. 그럼 이거 이제 가로 풀어주면은 3분의 1 사인 3x 빼기 2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c 요게 답이 되겠다. 가로 5번.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3x 더하기 1 dx. 자, 그럼 요것도 이것부터 하는 거지, 이거. 3x 더하기 1. 3x 더하기 1을 미분하면 3이다. 3. 그 역수가 들어와. 3분의 1. 3분의 1이 들어오고,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시컨트 제곱을 적분한다.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은 뭐냐? 탄젠트지, 탄젠트. 그래서 탄젠트가 돼. 그래서 탄젠트 가로 3x 더하기 1 더하기 적분상수 c. 이거 답이다. 그냥 답이 한 방에 나오네. 가로 6번. 가로 6번. 인테그랄 2 5x 플러스 2제곱 dx.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5x 플러스 2를 미분을 하면은 뭐다? 5다, 5. 그러니까 5니까 역수 5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2에 5x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쓰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 미분하면 요게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음 16번. 16번. 함수 fx는 인테그랄 2의 2분의 1x제곱 dx에 대하여 f0은 1일 때 방정식 fx는 0에 해를 구하여라. 그러면 fx는, 그럼 fx를 알아야겠네. fx는. 그럼 여기에서 fx가 나와야 돼. 그럼 fx는 얘 적분한 거니까, 그럼 fx는 뭐가 되냐, fx는. 적분하면 되겠네. 그럼 얘를 적분하면은 지수에 2분의 1x가 있지? 지수에? 그러면 이제, 그럼 지수를 미분하면 2분의 1이니까 역수, 2가 앞으로 나오는 거야, 2. 그러면 2에 2분의 1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써주면 되지? 그럼 이제 우린 c 값은 요걸로 구하는 거지, 요거. f0은 1. f0은 1. f0은 1이니까 F0은 1? 그러면 F0은 2의 0제곱 플러스 C네? 여기 1이란 얘기지, 1? 그러니까 1이 되니까 1. 그럼 2의 0제곱은 1이니까 2가 되네, 2. 2 플러스 C. 그럼 C는 얼마야? C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FX가 나오는 거야, FX가.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C가 마이너스니까 FX는 2 곱하기 2의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구하는, 아, 그러면 이거는 0에 해? 아, 이건 0. 그러니까 구하는 게 뭐냐면은 2에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1은 0. 요거에 해를 구하라. 그러면 1, 마이너스를 이항시키고, 그러면 2에 2 곱하기 2에 2분의 1x제곱은 1. 양변 2로 나눠. 2분의 1.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수에 있는 x니까 양변에 자연 로그 때려, 자연 로그. 그러면은 ln 2의 2분의 1x제곱은 ln 2분의 1. 그러면은 이제 좌변은 2분의 1x가 나오겠네? 2분의 1x는 ln 2분의, 그 양변에 2로 곱하면 되겠지? 그럼 x가 나오지? 그 x는 뭐냐? x는 2로 곱하면 2 ln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제 요거에 분수가 나왔으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쓰자. 이거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ln 2 이렇게 되겠니?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답이 된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ln 2. 다음 17번. 함수 f(x)는 인테그랄 코사인 가로 2x 빼기 3분의 파이 dx에 대하여 f12분의 5파이는 2분의 1일 때 f4분의 파이 값을 구하라. 그럼 이거 fx가 나와야겠지? fx를 구해서 4분의 파이 대1. 그 문제인데, 그러면 fx는 뭐냐? fx는 이거 적분하라고. 그럼 적분하면은 요 지금 코사인이 가로가, 그러면 이제 가로를, 그럼 요거 가로를 적분해야겠지, 가로를. 그러면 가로를 미분하면은 2지, 2.
가로를 미분하면 2야? 그러면 적수가 들어가야 돼.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을 저기 적분하면은 사인. 그러니까 2분의 1 사인 가로 2x-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라고. 그럼 우리 C를 구해야 돼. C. 어떻게 구하냐? 얘지. 예. 12분의 5파이는 그러니까 F 12분의 5파이. 12분의 5. 그러면 12 이거 2분의 1 쓰고 2분의 1. 자, 12분의 5파이 집어넣자고. 그러면은 2분의 1 사인 x, 그럼 x의 12분의 5파이, 그럼 2를 곱하면 6분의 5파이가 되네. 6분의 5파이 빼기 3분의 파이 더하기 c. 그럼 c가 나오겠네. 그러면은 2분의 1 사인 6분의 5파이에서 3분의 파이는 6분의 2파이라고. 6분의 2파이야. 그러면은 2분의 파이가 되네.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네. 플러스 c. 그럼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야?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지, 1. 사인 2분의 파이는 1. 그러니까 c는 0이네. 아, c는 0. c는 0이니까 그대로 이제 풀면 되겠네. 그러면 c는 0이니까 fx는 2분의 1 사인 2x-3분의 파이라고. 파이. 자, 그럼 구하는 게 뭐야? f4분의 파이. 아, 그러면은 f4분의 파이는 2분의 1 사인 가로. 여기다 4분의 파이 집어넣지. 그럼 2분의 파이가 되네. 2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다. 그러면은 2분의 1 사인 뭐가 되냐, 그러면은. F4분의 파이는. 그럼 6분의 3이, 아, 6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 요거 구하는 거네, 요거.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인가? 그치.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러니까 F4분의 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때서 답이 4분의 1이다. 다음 18번. 18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거선. 아, 중요 문제네. C는 적분상수일 때 fx의 부정 적분 중 하나를 large fx라 하면은 인테그랄 f 가로 ax 더하기 b dx는 요 뭐가 돼? 역수가 들어간다. 역수 a분의 1. a분의 1. 그다음에 부정 적분 한거 f large f 가로 ax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다음에 가로 1번 gx를 t로 치환하면은 인테그랄 f 가로 gx g 프라임 x dx 요거 뭐다? f 가로 t. f 가로 t다. 가로 3번 fx를 t로 치환하면은 인테그랄 fx분의 f 프라임 t dx는 이거는 ln 그다음 절대값 fx가 되겠지. fx가 되겠다. 요건 공식이니까 알아둬야 되고. 좀 쉬었다 하자.